사울은 폐위된 왕이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리고 그는 잘하는데 그 폐위된 왕이 아직 권력을 가지고 그의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망명의 길을 떠나야 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긴 세월이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무엇을 실패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시고 주신 왕권이 무엇인가를 사울은 실패합니다. 사울은 그 왕권을 폭력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그 폭력을 사용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왕권이 약속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른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책임진 사람이라는 것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줄 수 있는 경건, 정의, 평화, 복, 명예, 승리, 영광을 그가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종교적 책임은 제사라는 것으로 때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서 나누어야 했던 이런 진정한 내용은 그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실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내쫓아야 맞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복들을 그가 하나도 백성들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그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하나님이 이 조건, 실패한, 불가능한, 그러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권력을 잘못 쓰고 있는 사울왕 밑에서 그 잘못된 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조건 속에서 만드신다는 사실이 다윗 생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하고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왕권을 주시고 실제로는 세상이 가지는 죄와 사망의 권력 밑에서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들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고난을 받는 자리,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왕권을 회복하라고, 성공하라고 명하고 있는 현실과 일치합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실 수 있는가를 보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미치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이고 우위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권력은 저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우리는 피해와 우리 기독교 교회사 내내 나오는 핍박과 순교와 피 흘림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보고 이걸 감수하라 그럽니다. 이 인생을 감수하면 너희 안에 내가 영광을 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자리에 나가서 그가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자신의 위대함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 고생한 것들로 이 은혜를 베풀므로써 만들 수 없는 자리에서 만든 것을 증언하는,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의 증언을 이미 역사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이것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보고 죽음을 감수하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랍니다.